버플님인데요. 지금은 점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 상담만 해보자. 신선생님과 헤어진 후 혼자 점을 보는데 문의도 계속 들어오는데 정말 굿을 해야 할 분이 있을 경우가 많이 누적이 되면서 저도 굿을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굿을 할수 있는 장소와 경문을 읽어주시는 분들이나 전혀 절차를 몰라서 지금 영상 하나하나 그리고 책을 보고 공부할 예정인데 굿을 직접 연결해서 해야 하는 길을 알고 싶습니다. 와일드 퍼플님이라는 분이요. 신엄마에게서 노예 생활 비슷하게 한 3, 4개월을 생활을 하다가 제 영상을 보시고 아마 그 노예 생활이라는 것을 본인이 바로 깨닫고 신엄마에게 벗어나와서 그것도 아마 신엄마 신당에서 본인의 와일드 퍼플님이 본인의 신당도 없이 신엄마 신당에서 같이 점을 보면서 아마 점돈까지 착취를 당하고 있었던 분이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독립해서 나와서 자기 신당을 자그맣게 가지고 있는데 이제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나 봐요. 손님들이 들어왔는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꼭 굿을 해야 될 분이 계시더라. 내가 굿을 할 수도 없고 이 신엄마라는 사람과 이제 떨어졌으니 어떻게 굿을 주관해서 할수 있는 그 선생님을 어디서 섭외를 하고 어디서 찾아서 어디서 만나고 또 굿이라는 걸 하게 되면 어느 장소에서 하는지조차도 길이 이제 깜깜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 경험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부터 무당은 첫 번째 점을 보는 것이 점을 보지 못하시면은 점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분은 아무리 굿을 배워도 내가 써먹을 방법이 없다. 그 다음에 굿이라는 것은 최소한 한양굿이 됐든 이북굿이 됐든 강원도굿이 됐든 경상도굿이 됐든 전라도 식김굿이 됐든 제주도굿이 됐든 어떤 굿을 배워도 최소 10년은 배워야지 굿에서 내가 어떤 정상적인 굿의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런데 이 10년이 걸려서 배우는 이 굿을 배워서 하는 것은 결국은 연기자다, 연기자, 연기자. 연기자. 이 연기자가 되면은 이 굿은 비싼 돈을 주고 비싼 공연을 보게 된다. 그때 연기자 역할을 하면서 비싼 돈을 주고 비싼 굿을 하게 되면은 그 돈을 지불한 제갓집들은 다 망한다. 여러분은 그러고 나서 뒤에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 그때 점을 보지 않으면은 그것조차도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최소한 저는 신딸들, 저에게 여기 와서 공부하신 어떤 분들도 굿을 너무 열심히 배우려고 하지 마라. 제가 비록 굿거리를 가리키지만 그것은 굿이라는 것을 서서히 천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배워나가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 순간 내가 굿이라는 현장에서 몸으로 직접 부딪히면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배워야지 단기간에 배울 수 있는 굿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연기자가 되는 것이다. 연기자. 굿의 절차와 형식과 순서를 배우는 연기자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정말로 굿판에서 최소한 5년, 10년을 겪어봐야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1년, 2년, 3년 되신 분들은 저 선생님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타령하고 여굿자 오늘 이 정성을 받으시고 내가 도와주마 어떤 대신 아주 보기 좋죠. 정말로 보기 좋죠. 욕심도 나고 부럽고. 근데 그것을 욕심내면 여러분은 연기자가 된다는 거예요. 연기자. 그래서 저는 점을 보고 나서 고사나 치성, 살풀이, 삼재풀이, 공수매기, 상문풀이, 대수대명 이런 걸 먼저 해봐라. 이거 이전에 비손을 먼저 해라. 비손이라는 거는 그냥
신당에다 과일 몇 개, 떡 몇 개 놓고 손으로 빌어주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가게 고사를 가서도, 터고사를 가서도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갔다, 개업을 했다. 터에 가서 떡 몇 개, 과일 몇 개 놓고 손으로 쓱쓱 빌어주는 비손이다. 제가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보는 채널이고 혹시 일반인들도 볼 우려가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금전적인 이야기는 생략을 하려고 드는데요. 그래도 이건 조금 내용이 필요할 것은 비손은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30에서 50 정도 받는 거를 비손이라고 그래요. 또 초발원 10만원에서 30만원 뭐 많게는 100만원씩 받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초발원이나 비손을 1차적으로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고사나 치성 풀이를 먼저 해봐라. 이때 고사나 치성 풀이를 할 때 역시도 순서나 격식이나 이때 이런 걸 아무것도 염두에 두지 말고 무조건 부딪혀서 해라. 그때 부정풀이를 안 해도 된다. 뒷전풀이를 안 해도 된다. 징을 못 쳐도 된다. 그저 상차려놓고 여러분들이 방울부채 들고 앉아있으면은 어느 분의 실력이 돼 있다. 여러분의 실력님이든 여러분의 조상님이든 제가 집의 조상님이든 그런데 상을 차려놓고 있으면 99%는 제가 집의 조상이 실리게 돼 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해봐라. 그러고 나서 세월이 1년, 2년, 3년 흘러가면은 그러면서 구세에 한 번씩 내가 따라다니든지 처음에는 규모가 작은 곳을 먼저 해봐라. 그때 규모가 큰 곳을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해라. 이때도 굳이 규모가 크든 작든 이런 때 내가 반드시 지금 굿을 해야 될 사람이 오면은 그것을 물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신엄마 신선생님이 아직까지 있으신 분들도 신엄마 신선생님이 여러분하고 완벽한 신뢰감이 구성되어 있고 믿을 만한 선생이 아니면은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맡아놓은 구세에 그 비용을 거의 다 신엄마 신성는 아가리에 털어놓는단 말이에요. 어느 경우는 적나라하게 1,000만 원짜리 구슬 떼었는데 여러분에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가진 핑계를 다 세서 도둑년 놈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혹시 독립해서 나와서 주변에 어떤 선생님들을 소개해서 그 선생님들과 구슬 할 경우에 90%는 이 기술자라고 그래요. 기술자. 과거에는 이 청배 선생님이라는 말도 안 썼어요. 청배 선생님, 청배 법사, 청배 보살이라는 말도 안 쓰고 기술자라고 했어요. 기술자. 굿 기술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완벽하게 연기자예요. 연기자. 연기자. 왜? 이 무당이 자기가 점을 잘 보는 사람은 절대로 청배 법사, 청배 보살로 안 해요. 물론 큰 곳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의사로 비교를 하면 의사들도 처음에 진찰을 보잖아요. 그것이 점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수술에 자신이 없는 의사 선생님들은 주로 진찰만 하는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수술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대신에 이분들은 진찰하는 거는 최고니까. 그 다음에는 치료를 해도 아주 간단한 치료만 한단 말이에요. 뭐 손가락이 까져서 뭐 한 방울 두 방울 꼬맨다든지 빨간 약을 부른다든지 여기다 붕대를 감는다든지 이런 간단한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술을 해도 작은 수술, 맹장 수술이라든지 뼈도락질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뭐 심장 수술이다 뇌 수술이다 복잡하고 위중한 수술은 전문의나 숙련의들이 한단 말이에요. 이때 전문의나 숙련이 돼서 이런 복잡한 수술을 하려면 의사 선생님들도 최소한 10년, 20년에 그 아주 길고 지루한 수련 과정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의사 선생님들은 이 수술의 전문가란 말이에요. 전문가. 그런데 무당들은 이 기술자, 청배, 법사, 보살님들은 이 수술의 깊이를 모른단 말이야. 수술의 깊이를 모르고 겨우 바늘이 실에 꽂혀서 꼬매는 거 이상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혈관이 어떻게 돼 있고 이게 암이 어떻게 돼 있고 조직이 어떻게 돼 있고 이 구조를 모른단 말이야. 이 구조를 하려면은 이 고사치성 점을 보고 직접 내가 아무런 격식 없이 부딪혀 봐야 돼요. 특히 제가 이 말은 참 여러분들이 정말로 순수하게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지금 이 와일드 퍼플님이나 아니면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무속인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만물상에서도 파는 책도 있고 제 책을 가져다 보면서도 실질적으로 경문의 내용이 무슨 뜻이고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어떤 구조로 흘러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경문에 대한 강의를 아무리 해놔도 여러분들이 그 경문에 대한 강의를 안 봐요.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데 경문의 강의는 아직도 조회수가 채 1,000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사치성을 어떤 걸 할 때 어떤 경문을 하냐 이런 내용을 질문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매누리도 몰라 시애미도 몰라 여러분도 몰라 여러분에게 고사치성을 의뢰한 제갓집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고 쉽게 볼 수 있게 경문의 순서를 완벽하게 대한민국 어디에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마산에서 포항에서 저 삼척에서 강릉에서 어디서 해도 제주도에서 목포에서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게 순서대로 해놓은 제 경문책이 있으니까 그걸 펴놓고 읽으세요. 읽으면서 자 30에서 50을 받으면 30분만 해주면 돼. 50에서 100을 배우면은 1시간만 해주면 돼. 100에서 200을 배우면은 2시간 정도 해주면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중에서 경문을 읽는 시간보다 그 집 어떤 조상이 실려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집은 무조건 성부를 본다. 소원을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세는 분명히 욕심이 나겠지만 굿보다는 고사치성 간단한 점을 보는 일을 먼저 하시고 그 중에서 우선 점을 보는 게 가장 우선이다. 굿은 최소한 1년 2년 지날 때까지는 절대로 욕심을 내지 마라. 혹시 굿에 욕심이 난다면 굿이라는 걸 진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장구가 필요해요. 재금이 필요해요. 징을 치는 게 필요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사를 하면은 고장이 가장 필요해요. 징을 치든 양고장을 하든 고장을 배우신 분은 징치는 것은 완벽하게 거저먹기로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고장 정도는 제가 채널이 몇 개가 있습니다. 양고장 채널도 따로 있고요. 선거리 채널도 따로 있고 제 하늘맞이 무속대학 영상에도 고장을 배우고 제가 수업 진행하는 영상을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최소한 그거라도 보시면서 흉내를 내시고 우선은 여러분들이 고사치성을 먼저 해봐라. 그때 그것조차도 여러분이 두렵고 어려우면은 전화를 주시면 제가 전화로 여러분에게 충분히 혼자 할 수 있게 방법을 다 알려드려요. 상을 어떻게 차리고 장소를 어떻게 하고 비용을 어디서부터 얼만큼 하고 어떤 절차를 하고 조그맣게 규모가 작은 일을 하게 되면은 어디 가서 어떤 선생님을 어떻게 모셔다가 그 선생님하고 어떤 절차를 어떻게 하시는 것까지 제가 다 안내를 해드려요. 제가 여러분이 저보고 굿을 해달라 그래도 제가 잘 그런 굿에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렵고 두려운 큰 수술, 대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분들은 정말로 한 번씩 저에게 의논을 하시면은 제가 한번 시간이 나는 대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제가 다 해드린다 소리 못해요. 그리고 저는 원래 그런 일을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싫어서 귀찮아서가 아니라 첫째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나가기를 제가 가장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일을 제가 더 권장해드리고 있어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더 질문이 있으신 분 다행히 우리 와일드 퍼플님이 제 영상에 다른 영상을 보시고 그 바로 하루 만에 그래도 힌트를 얻었습니다 라고 댓글을 다시 달아주셨어요. 역시 와일드 퍼플님이 제 영상을 많이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제 영상이 지금 거의 2,000개 가까이 돼 있어요. 영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루에 한 편씩 보셔도
6년을 봐야 돼요. 하루에 10편씩 보시면은 최소한 1년 안에 제 영상을 다 보실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지난 영상을 꾸준히 제목을 찾아서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인가부터 먼저 보시고요. 지금까지 가급적이면 구독, 좋아요 이런 거 눌러달라고 안 하는데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좀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을 누를지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 저한테 그렇게도 상담 전화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가족 중에 누구한테 구독 눌러달라는 말씀도 하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구독 좋아요도 좋지만 이렇게 저에게 궁금한 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더 소중한 구독자 시청자입니다.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해주세요. 저를 많이 괴롭혀야지 제가 여러분하고 더 많은 내용을 해드리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질문을 많이 달아주십시오. 이렇게 와일드퍼플님, 사랑님, 요즘 들어오신 분들, 뭐 찐시왕 뭐 이런 분들 저는 아주 환영합니다. 과거에 많이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이제는 한 1000편 이상 보고 나면은 제 영상 이제 조금 이제 다 이해가 되니까 이제 댓글을 많이 안 달아주시는데요. 과거에 보셨던 분들로 가끔 한 번씩 보시면 옛날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내용이나 비슷한 내용으로 제가 더 이해가 깊습니다 라고 해주시고, 그때 내용과 있는 내용이 혹시 비슷한데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이죠, 그런 분들까지 섬세하게 저에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에 거의 일일이 다 대답을 해드리고, 그 댓글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내용은 제가 발췌를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소통하는 방법은 댓글, 그 다음에 전화 문의 상담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저로서는 이 왈디퍼플님이 이렇게 혼자 독립을 해서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하니까 정말로 저도 가슴이 뿌듯하고 정말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정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내가 혼자서 독립된 삶을 살면서 특히 아직도 신엄마 신선생님의 노예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 특히 신엄마 신선생님과 그 선생님들 밑에서 굿이나 배우겠다고 너무 아등바등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얼른 독립하세요. 독립하셔서 열심히 전보십시오. 여러분 전물 보시고 너무 굿굿굿 하지 마시고 작은 고사치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알뜰하게 살뜰하게 내 살림도 살아가면서 나도 지금까지 선생님들한테 많이 빨대 꽂힌 거 복구해야 되잖아요. 와일드 퍼플님 격려하고 축하드립니다.